근데 저도 네. 이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그 똑같은 앞글자, 뒷글자 똑같은 단어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선 그리고 네네. 또 선생 같은 뜻인데 그렇지. 같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뜻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지만 또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생선님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생선님. 전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학당 있죠. 네.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숙제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학생들 숙제 한 분씩 가지고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시자마자 저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숙제 안 가져왔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설마 설마 하시는 그 단어를 제가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생선님! 생선님! 진짜 없어요! 생선님이라니. 진짜로? 네. 세상에. 혼났겠어요. 나름 열심히 연습해서 애원조로 말씀하셨는데 생선님이 나왔군요. 얼마나 웃었을까 사람들. 네. 아니, 5개국어를 하는 스잘은 5개의 나라 말을 하니까 헷갈리겠어요. 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 왜냐면 제가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배웠어요. 뭐뭐 애가 나오면 그의 새끼 이렇게 배웠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중학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네. 어떤 아주머님께서 강아지를 이제 끌고 가는 그, 예, 가시는데 그때 오. 제가 이제 한국말 잘 모르니까 뭐뭐의 애니까 새끼겠지. 와 이 개새끼 너무 예쁘다 하니까 아주머니 이렇게 막 찔러보더라고. 뭐라고? 아 이 개새끼 너무 예뻐요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 되게 막 화난 거야. 저는 이제 6인 줄 모르고 새끼라 모르니까 그렇죠 6인 줄 모르니까 그렇구나. 근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아 이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끝냈거든요. 또 한 번은 이제 네. 보통 사람들이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되게 헷갈려요. 뭐 5세, 뭐 5살 이렇게도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가 18살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 18살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뭐라고요? 18살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니, 그거 서수, 기수 힘들.